얼마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경사노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었는데 그 뒤에 상황이 사실은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의지 또는 정성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대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한국노총도 좀 조건부 참여, 그러니까 명쾌하게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이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최영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 민노총이 불참을 했는데요. 네. 어제 뭐 내용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20년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내 그 계파 갈등의 뇌관 같은 이슈였는데요. 민주노총 내부 정서로 보면 그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민주노총의 오랜 그 전투적 투쟁주의, 예. 그리고 대정부 투쟁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인데 그게 선명하게 조직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대정부의 어떤 강력한, 네, 강력한 투쟁, 선명성, 예. 이걸 유지해야 이제 민주노총의 힘이 있는데 경사노위 들어가 놓으면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화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얼굴 바꿔가지고 강경투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민주노총 조직원들한테 좀 깔려 있고 여지까지 익숙한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민노총도 변화를 쉽게 생각하면 좀 세상의 변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꾸고 싶지도 않다, 변화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고 네. 여론을 감안해가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노동운동, 국민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예. 내셔널 센터로서의 어떤 소프트 파워 뭐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여지까지 해왔던 대로 대중투쟁 그리고 강력한 선명성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여지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그 길이 나쁘지 않았다, 소득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노총 얘기 좀 해보죠. 네. 민노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 선명한 방향을 결정을 한 건데 한국노총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은 뭐 개인적인 관계를 보면 질투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직적 어떤 경쟁, 네. 양 조직은 경쟁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뭔가 선명한 어떤 노선을 가지고 투쟁하겠다고 하는 편인데 한국노총은 네. 뭐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게 약간 좀 너무 온건한 노선 아닌가 이런 뭐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글쎄요. 그리고 실리적으로는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게 탄력 근로 시간제도 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변경 조건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노동계의 그 이익과 손실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협상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탄력적 근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입장을 보면은 작년 11월에 경사노위가 확대 개편될 때처럼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정대로 가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천명을 했거든요. 그건 뭐 그럴 수뿐이 없죠. 당연한 뭐 천명인 거고요. 그런데 경사노위는 그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정부가 의도했던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정책 예. 이것은 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네. 지금 시도하려고 했던 탄력근로 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나 그리고 ILO 협약 관련 법 개정 사항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예. 노동계와 대타협을 통해가지고 이 국회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구상이 예, 있었는데 구성이었죠. 이번 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저 논란을 거쳐가면서 불참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하고 그것을 타협하는 것도 좀 군색하고, 그렇죠. 한국노총도 그 타협에 들어가기도 좀 뭐가 그렇죠. 개면쩍고 이렇기 때문에 경산 5.1을 통한 어떤 사회적 대타협, 예. 이 길은 실질적으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론적으로 경산 5.1이라는 이 조직의 예.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 우리가 이 법을 자세히 보면 네. 이 법은 약간 두 가지 성격의 조직인데요. 경산 5.1은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 그렇죠. 노사가 정부를 상대로 주요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예. 정책 협의기구예요. 예. 그러니까 합의기구가 아닙니다. 합의기구는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고 정부를 뭐 의견 수렴을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그 이슈에 대한 어떤 뭐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공론화 효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뭐 정부가 하든 국회가 하든 국가 기관이 책임져야 될 결정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주면 좋지만 합의를 네.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회가 할 입법 과정을 뭐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우스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산호의 본래 목적은 꼭 합의를 하라는 그거는, 합의를 의무화하거나 예, 그거는 합의를 아닙니까? 해야 되는 권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노총이 이번에 불참을 선언, 물론 뭐 20년 전부터 계속 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지금 조건부로 지금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논리와 명분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합의를 뭔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이 경선의 참여 여부 자체를 이슈로 삼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그 과거 역대 정권에서 그 뭐 DJ 이후에 20년간 어떻게 보면 매 정권 초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걸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정치적 성과물로 여기는 정치권의 그런 어떤 약간은 악용하는 사례. 전략적으로. 예,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이 리더십이 많이 시달렸죠.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다행히 예. 정권 초에 그런 유혹을 떨쳐버렸어요. 떨쳐버리고 그런 대타협의 우선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갔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민주노총에 좀 한해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민주노총은 아까 처음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시선이 더 따가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요. 네. 어제 대의원대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민주노총도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최근에 뭐 그 자동차 관련된 그런 뭡니까 공유경제 관련된 이런 네. 그 카풀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좀 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계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이 대화적 이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과정을 보면 결과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비교적 민주적 토론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과거 사례로 보다는? 보면 좀 나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 반대파들이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의사결정을 방해를 하고 결정을 네네.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 무대에서 예.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리고 투표를 확인하는 예. 그런 과정은 거쳤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민주노총 김영석 대변인이랑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때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노총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대의원대회를 통해 자기는 그렇게 느꼈는데 개인적인 네. 사견을 달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도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투쟁일변도의 어떤 그런 선명성 중시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에서 조금씩 뭔가 좀 변하려는 노력들은 보인다.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얘기는 하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경산호의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 이런 사회적 대화나 그 정책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게 실속이 더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대화와 타협을 했을 때 네. 타협에는 불가피하게 양보가 따르는 그렇죠.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책임을 지겠다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용기나 예, 예, 예. 이런 것이 부족하다. 예.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길로 나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뭐 경선호의 이 확대 개편의 취지도 사실은 굉장히 찾기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복잡 다단해지는 이런 세상에 있어서 노동계가 이렇게 빠진 채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좀 해법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사노의를 운영하는 어떤 기본 방침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어떻게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의를 위한 기구로 활용하지 말고 예를 들면 작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고용효과나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중구난방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어떤 역할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코앞에 닥친 문제고. 그게 또 강성 노조들이 많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도한 격차나 이중구조 예. 문제에 대해서 어느 대화 테이블에서 지금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경사노의는 사실 그런 논의들, 좀 큰 얘기, 예, 예. 이런 얘기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이게 힘을 싣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숲에서 이렇게 와글와글하지 말고 숲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말씀으로. 뭐 그렇습니다. 예. 본연의 기능을 예. 되찾아가지고 훨씬 더 활발한 논의들을 해갈 수 있다.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